자, 여덟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 사람들 입 벌었으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결혼하는 것 같은데. 그놈이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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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언제까지 남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면 살 건지.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 듭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불행해지는 방법을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지 그것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남들한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 저는 지금 SNS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SNS인데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안 해요. 왜냐하면 남의 삶을 엿보는 게 별로 그렇게 좀제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왜냐, 저게 사진이 전부잖아, 사진이. 사진 몇장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단순한 게 뭐냐 하면, 그 이미지 사진 몇장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하는 게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오래 만나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진 몇장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진이 진짜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인스타가 가짜가 더 많은데. 가짜 성공한 사람. 가짜 부자. 가짜 잘 나가는 사람. 가짜가 진짜 애착하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사진 몇장 올리면 되니까. 특히나, 인스타 같은 게 정말 좋은 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잘 사는 척, 잘 나가는 척 하기 딱 좋습니다. 그냥 명품 사진, 자동차 사진 몇장 올리면 되거든. 여자분들이 인스타에 좀 많이 해요. 인스타에. 나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자존감이 사실 남자보다 낮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인스타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SNS 같은 것들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SNS 하면서 더 많이 우울해진 것 같아요. 정신건강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 얘기한 거 내가 봤는데 인스타그램 때문에 환자분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정신과가 호황이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를 해가지고 정신이 망가진 거야. 자기는 힐링을 통하려고 했는데 막상 결과는 자존감 낮아지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을 깎아먹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그러면서 멘탈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간단합니다. 잘 사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잘 사는 것만 부각해보시고 잘 사는 것만 자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스타가 그렇잖아. 인스타 보면 그래.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요즘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왜다 행복해 보이지?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아니 현실이 우울한 사람도 인스타에서는 굉장히 뭔가 낙천주의자야. 무한 긍정왕이에요. 인스타 보면 약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 에너지 뿜뿜 넘치는 사람들도 모여 있어. 근데 현실은 왜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남의 떡이니까 커 보이는 거야, 남의 떡이니까.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이나 나나 크게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뭐뭐처럼 보인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뭐뭐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뭐처럼 보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잘 산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뿐이야. 보여지는 걸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게 믿음으로 바로 발현돼요. 사기꾼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삐까뻔쩍하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걸꼭 하죠. 인스타 같은 거 하면서 항상 이제 명품 물건 같은 금괴나 돈다발 아니면 명품 시계 뭐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올려요. 그러면서 난 돈이 많다. 난 돈이 많아서 마음껏 써도 돈이 안 줄어든다. 난 놀면서 돈 번다. 이런 이미지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믿어요. 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네? 성공한 것처럼 보이네? 그럼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네?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자신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생각처럼 자신의 뜻대로 잘안 풀려서 자기지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한쪽만 보다 보니까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스트레스, 회사가 부도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100세 시대인데 희망퇴직, 권고퇴직 당한 사람들,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파도 연속입니다. 즐거움과 고통, 행복과 불행, 기쁨과 분노, 인생에 끝없이 연속되는 감정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느끼는 감정인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워낙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인지부조화적 생각을 하다 보니, 역으로 말하면, 입체적 사고방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찾다 보니,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참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유튜브도 그래. 유튜브도 저 같은 영상 인기가 없습니다. 저 같은 영상은 절대 떡상이 안될 거예요. 네. 보통 여자분들은 저 같은 영상은 안 보죠. 왜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한 얘기를 절대 안 해주거든요.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뿐 현실에 살아가는 나름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여자분들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알고 앞가림하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엉뚱하게 받아들여.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태를 파악하고 한 살도 어릴 때 개념을 찾아가지고 살 길을 도모해라. 망해서 한번 인생 골로 가는 거 보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한 명이라도 좀 이익이 좋고 알아차리는 사람 있으면 아, 그래도 나 커다리 성공했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성주의 빠지신 분들 욕으로 받아들여. 욕이 아니잖아. 내가 욕을 언제 썼다 그래. 아니, 요즘에 여자분들이 논리가 참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냥 다 욕이야, 욕. 욕입니다. 아니, 욕을 구분도 못해, 이게. 아니, 심각합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어떤 애고가 너무 심각해, 이게. 사실 인지부자가 남자도 많이 있는데 여자분이 좀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안타까워. 이게 나중에 이걸 자신들이 다 나이 먹거나 시간이 지나 돌려받을 텐데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낮에 그런 소리 했죠. 여자들이 말하는 평등은 사실 평등이 아니라고. 여자들이 평등이 얘기하는 것들 평등으로 바뀐 것들 보면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잖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메랑 효과로 자신들이 오히려 사회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많이 좁아지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걸 평등으로 빠빠우기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뭐좀 시키더니
여자가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이 사인인 줄 아냐고 해서 충격받았다. 그런 여직원 앞으로 회사에서 오래 못볼 겁니다. 못볼 거예요. 왜냐, 회사는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 회사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써줄까 말까 한데, 본인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자,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입사했는지 아냐? 그럼 뭐냐?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라주십시오. 이겁니다. 저거 자체가 약점 노출이야. 나 원래 여자라서 일을 못하는데 일을 더 못합니다. 전 저것도 할줄 몰라요. 아, 난 저런 것도 할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잘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있고 싶어도 오래 못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발상이야, 저 어떻게 보면. 아무튼 너무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그래. 보고 싶은 것만.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보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상적이고 편협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을 사는 동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뭐가 좋냐 하면 현실을 빨리 깨우친 게한 살이라도 빨리 아는 게더 낫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빨리 깨닫는 게 앞가림막이 좋아요. 근데 자꾸 이상한 데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냐? 헤매게 되고 돈 시간 달라내게 되는 겁니다. 나이만 차고. 나이 먹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비참합니다. 나이 먹고 내가 별 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내 위치를 알아야 뭐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자도 그런 거야. 여자분들도 내가 사회에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일자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본인을 아껴가지고 사실 신부 수업에 제대로 받아 시집 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자리 꿰차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회사에서 최대한 돈을 아낀 다음에 차라리 어머니한테 집안일 배우세요. 집안일. 가사노동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요리하는 거나 애 키우는 거나 설거지 내는 거 배워요. 요즘 여자분들 설거지나 빨래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못 꿰찰 것 같으면 시집이나 가가지고 전업주부로 프로 전업주부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더 현명합니다. 요즘에 주부님들이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인정 못 받는지 아세요? 프로 전업주부가 없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보다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거잘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한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이제 의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곱게 잘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곱게 잘하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해달라고 분담해달라고 조는 사람이 많은 거야. 말 그대로 전업이라고 하면 100%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업이 뭐예요? 전업 투자가 뭡니까? 100% 내가 다 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를 합시고 살림을 도와달라고 하면 전업주부가 아니지 부업주부죠. 말 바꿔야죠. 말이 어폐가 있잖아, 안 그래요? 전업주부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도맡아 사는 겁니다. 내가 전업주부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웬만한 거는 남자한테 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 말 그대로 전업이자 전업 100%. 전업이 뜻을 몰라? 투자 같은 것도 나눠서 하면 전업이 아니죠. 내가 그것만 올인해야 전업이잖아. 완전 올인. 그럼 주부라고 하면 주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내가 올인하다시피 다 해야 그게 전업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전업주부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이게. 그런 분들이, 그런 전업주부로 열심히 하려 잘하는 분만 있어도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마음 좋게 먹겠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잘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마이너스 같은 사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뽐내는 거 있잖아요. 그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하게 돈 나갈 게 없는 나름 열심히 사는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잘 사는 것을 추구해야 돼. 그런 잘 사는 것을. 근데 제가 말한 논리대로 잘 산다고 치면 지금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잘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남자분들 중에서 차 모은 사람들, 뭐 외차 모은 사람들 좀 많이 생겼고 여자분들도 이제 명품백 매는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 겉으로 잘 사는 거. 근데 정말 내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아니 겉으로 잘 사는 걸 치중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못 살잖아요. 거기에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잘 사는 흉내 내는 거죠. 잘 사는 흉내 내다가 이 꼬꾸라진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껍데기는 누구나 다 있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가 놀아나면 안 돼. 있는 척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있는 그대로 다안 보여줍니다. 절대 안 보여줘요. 결국 우리는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자기적인 일부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좀 몰상식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이로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